한국 교회 주교들이 어제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주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단순 임가공 작업부터 원예 수업, 컵초 만들기에 동참하며 즐거운 소통을 나눴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 주교들이 장애인들과 나란히 앉아 임가공 작업에 열중해 보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막상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유경천 주교는 5핀을 여러 개 엮어 완제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고 정순택 주교는 목장갑을 끼고 변기에 쓰일 고무덮개 연결선을 잇습니다. 문희종 주교도 컵초에 쓰이는 심지를 정교하게 절단하는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일 노동자가 된 주교들은 어색함을 금방 씻고 작업반장과 같은 장애인들의 사전 안내에 따라 일손을 보탭니다. 수세식 변기 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을 막고 열고 하는 그거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아. 예. 보니까는 이 작업이 약간의 힘과 이게 좀 필요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주교들은 어제 서울 강동구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 성지보호 작업장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단순 임가공 작업부터 원예 수업과 대화를 통해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 주교회의가 마련한 주교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서입니다. 성지보호 작업장은 현재 장애인 24명이 임가공 작업은 물론 친환경 봉헌초 화목 캔들을 제작하는 장애인 일터입니다. 주교들은 임가공 작업 시간 동안 장애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친구도 됐습니다. 이어진 원예 수업 시간, 주교와 장애인들은 서로 철사와 리본 작업을 도와주며 어느새 하나가 됐습니다. 항상 서로가 관심을 갖고 이웃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더불어 사는 그러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교들이 장애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시간, 장애인들의 시선과 나란히 하는 자리였습니다. CPBC 이정훈입니다.